분녀 이효석. 우리도 없는 농장에 아닌 때 웬일인가들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동안에 집채 같은 도야지는 헛간 앞을 지나 묘포밭으로 달아온다. 산도야지 같기도 하고 마발이 같기도 하여 보통 도야지는 아닌데다가 뒤미쳐 난데없는 혹의 한 마리가 거위 영장같이 껑충대고 쫓아오니 도야지는 불심지가 올라 갈팡질팡 바위로 우겨든다. 풀 뽑던 동무들은 간담이 써늘하여 꽁무니가 빠져라 산지 사방으로 달아난다. 허구마는 지향 다 두고 도야지는 굳이 이쪽을 겨누고 옥바가 오는 것이다. 분녀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나 아무리 애써도 발이 제게 떨어지지 않는다. 신이 빠지고 허리가 휘는데 엎친 데 덮치기로 공치기 앞에는 넓은 토백이 막혀 꼼짝부득이다. 옆으로 빗빼려고 하는 서슬에 도야지는 앞으로 왈칵 덮친다. 손가락 하나 놀릴 여유도 없다. 육중한 바위 밑에서 금시에 육신이 터지고 사지가 떨어지는 것 같다. 팔을 꼼짝 탈삭할 수 없고 고함을 치려야 입이 움직이지 않는다. 분녀는 질색하여 눈을 떴다. 허리가 뻐근하며 몸이 통새난다. 문득 짜장 놀라서 엉겹결의 소리를 지나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무엇인지 틀어막 키우고 수건으로 자갈을 물려 있지 않은가. 손을 쓰려 하나 눌렸고 다리도 허리도 머리도 전신이 무거운 도야지 밑에 있는 것이다. 몸에 칼이 돋치기 전에는 이 몸도 적을 물리칠 수 없지 않은가. 어둠 속에서도 경풍할 변괴에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어머니 앞에서도 보인법 없는 몸뚱이를 하고 옷으로 덮으려 하나 생각뿐이다. 어머니는 하고 가까스로 고개를 돌리니 윗목에 누웠고 그 너머로 동생의 코고는 소리가 들린다. 같은 방에 세 사람씩이나 산넋이 있으면서도 날도적을 들게 하다니 멀건 등신들이라고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은 된 난일에 노그라져서 한빡 단잠에 취하여 있는 것이다. 발로 차서 어머니를 깨우고 싶으나 발이 닿기에는 동이 떴다. 삼경이 넘었을까. 밤은 막막하다. 열린 문으로는 바람 한숨 없고 방 안이나 문 밖이 일반으로 까마득하다. 먼 하늘에는 별똥 하나 안 흐른다. 원망할 것 없다. 둘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야. 내가 누구든 아무에게나 다 마찬가지인걸. 더운 날숨이 이마를 덮는다.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저고리 고름을 올가미 지어 메어주는 눈치다. 간단하고 감쪽 같다. 도적은 흔적 없이 훔칠 것을 훔치고 늠실하고 나가버렸다. 몸이 풀리자 분녀는 뛰어 일어나 겨우 입봉창을 빼기는 하였으나 파장 후에 소리를 치기도 객적다. 대체 웬 녀석인가? 뛰어나가 살폈으나 간 곳 없다. 목소리로 생각해 보아도 알 바 없고 맺혀진 옷고름을 만져보는 건 뜻없다. 하늘이 새까맣다. 그 새까만 하늘이 부끄럽고 디딘 땅이 부끄럽고 어둠 밤을 대하기조차 겸연스럽다. 몸이 무시근하다. 우물에서 물을 두어 들에 퍼올려 얼굴을 씻고 방에 들어가 등잔에 불을 켰다. 어둠 속에서 비밀을 가진 방 안은 밝을 때엔 천연스럽다. 땅 그 어느 한 구석이 무지러 떨어졌을 것 같다. 하늘의 별 한 개가 없어졌을 것 같다. 몸뚱이가 한 구석 무척 이지러진 것 같다. 반쪽 거울을 찾아들고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코며 입이며 볼이며가 상하지 않고 제대로 있는 것이 신기하게 여겨졌다. 어차피 와야 할 것이겠지만 그것이 너무도 벼락으로 급작스레 어처구니 없게 온 것이 분녀에게는 알 수 없이 겸연스러웠다. 얼굴과 몸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잠든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려니 별안간 소름이 치며 가슴이 떨린다. 무서운 생각이 선뜻 들며 어머니를 깨우고 싶다. 그러나
고난 눈을 멀뚱하게 뜨고 상기된 눈방울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 분녀는 딴소리밖엔 못하였다. 새카맣게 흐린 품이 천둥하고 비올 것 같우. 묘포 감독 박취해지실까. 대설대설하며 엄부렁한 품이 아무 짓인들 못할 것 같지 않다. 계집 아이들 틈에 기어 임부로 오는 명준의 짓일까. 눈질이 영매스러운 것이 보통 아이는 아니라 워낙 집안이 억판인 까닭에 일껏 들어간 중등학교도 중도에서 퇴학하고 묘포 인부로 오는 것이 가엽긴 하다. 그러나 그라고 터놓고 을러맸다고 하면 응낙할 수 있었을까. 군청급사 섭춘이나 아닐까. 행길에서도 소락소락 말을 거는 쥐알봉수. 그 초란이라면 치가 떨려 어떻게 하나. 잠을 설쳐버린 분녀는 고시랑고시랑 생각에 밤을 샜다. 이튿날은 공교로의 굳은 까닭에 비를 칭탈하여 일을 쉬고 다음날 비로소 묘포로 나갔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맹돌아 사람을 만나기가 여간 겸연쩍지 않다. 사람마다 기연미연 혐의를 걸어보기란 면난스러운 일이었다. 하늘이 제대로 개고 땅이 이지러지지 않은 것이 차라리 시뻘스럽다. 천지는 사람의 일신의 궤변쯤은 익지 않은 과실이 벌레에게 긁혀온 것만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하긴 다행이지. 몸의 변고가 일일이 하늘에 비치어진다면 기분이 순야, 옥녀, 모든 동무들에게 그것이 알려질 것이요. 그들의 내정도 역시 속보 피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별안간 그들은 대체 성할까 하는 의심이 불현듯이 솟아오르며 천연스러운 얼굴들이 능청스럽게 엿보였다. 박주와 명준에게만은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고개가 바로 쳐들리지 않았다. 다시 살펴도 가잠나루시 듬성한 검센 박주, 거드름 부리는 들떼 및 이 녀석한테 당하였다면 이 몸을 어쩌노. 잠자코 풀뽑는 무죽한 명준이 새침한 몸집 어느 구석에 그런 부락부락한 힘이 들어있을꼬. 사람은 외양으로는 알 수 없다. 마치 그것이 명준이요, 적어도 명준이었으면 하는 듯이 이렇게 생각은 하나 면상과 눈치로는 그가 큰지 누가 큰지 도무지 거니칠 수 없다. 이러다가는 평생 그 사람을 모르고 지내지나 않을까. 맡은 일항의 풀을 뽑고 난 명준은 감독의 분부로 이깔 포기에 뿌릴 약재를 풀어 무자위로 치기 시작하였다. 한 손으로 물을 뿜으며 다른 손으로 물줄기를 흔들다가 고무줄이 빗나가는 서슬에 푸른 약물이 옥녀의 낯짝을 쏘았다. 옥녀는 기겁을 하여 농인 줄만 알고 저 녀석 얼떡이같이 해가지고 요새 무슨 곡절이 있어 하고 쏘아붙인다. 명주는 피고 웃으며 마침 손이 빈 분녀에게 고무줄을 쥐어주고 뿌려주기를 청하였다. 두 사람이 자연스레 한 무자위로 협력하게 되자 옥녀는 더 말이 없었다. 통의 것을 다 쳤을 때 다시 물을 기를 양으로 분녀는 명준의 뒤를 따라 도랑으로 내려갔다. 도랑은 풀이 가리어 밭에서 보이지는 않는다. 명준은 손가락으로 물탕을 치며 낯이 부드럽다. 일하기 싫지 않니? 대번에 농조로. 너 어떤 놈에게로 시집가련? 박주한테라도? 미친 것? 시집 갔니 안 갔니? 관자놀이가 금시에 빨개진 것을 민망히 여겨 곧 뒤를 이었다. 평생 시집 안 갈 테냐? 망할 녀석. 난 이 고장에서 없어지겠다. 살 재미 없어. 계집 애들 틈에 끼어 일하기도 낯없다. 일한대야 부모를 살릴 수 없고 잡단 세금도 못 물어 드자비를 당하는 판 아니냐? 이까지 고향 고맙지 않아. 만주로 가겠다. 돌아다니며 금광이나 얻어보련다. 엄청난 소리지. 그러나 사람의 운수를 알 수 있니? 정말 가겠니? 안 가고 무슨 수 있니? 이까지 쭉쟁이 땅 파야 소용있나? 거기도 하늘 미치니 사람이 살지 설마 짐승만 살겠니? 물을 나르고 다시 도랑으로 내려왔을 때 명준은 탔다가 분녀의 발을 잡았다. 금덩이를 쥐고 올 때까지 나 기다려주련?
눈앞에 찰락거리는 명준의 옷걸음이 새삼스럽게 눈에 뜨이자 분녀는 번개같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끝을 홀쳐맨 고름이 같은 꼴의 제 옷고름과 함께 나란히 들이온 것이다. 네 짓이었구나. 분녀는 짧게 외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언제까지든지 나를 기다리고 있으련. 박주의 소리가 나자 두 사람은 날쌔게 떨어져 밭으로 갔다. 분녀는 눈앞이 아찔하며 별안간 현기증이 났다. 그뿐 명주는 다시 묘포밭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다음 날도. 며칠 후에 짜장 만주로 내뺐다는 소문이 들렸다. 분녀는 마음이 아득하고 산란하여 일을 쉬는 날이 많았다. 분녀는 그렇게 눈 떴다. 인생의 고패를 겪은 지 이태에 몸은 활짝 피어 지난 비밀의 자취도 어스레하다. 껍질에 새긴 글자가 나무가 자람을 따라 어느 결인지 형적이 사라진 기억이다. 이제 아닌 때 별안간 불풍나게 두 번째 경험을 당하려고 하는 자리에 문득 옛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흐르는 향기같이 불시에 전신을 휩싼다. 피가 끓으며 세상이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가락이 떨린다. 물동이를 깨뜨린 때와도 같이 겁이 목줄을 조인다. 대체 어떻게 하여서 또 이 지경에 이르렀나 생각하면 눈앞이 막막하다. 거리에 자주 삐죽거린 것이 잘못일까? 만갑이에게는 어찌되어 이렇게 허름하게 보였을까? 돈도 없으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탐내는 것부터 틀렸다. 집안이 들고 날 판에 든벌의 옷도 과남한데 단호빔은 다 무엇인가? 돈 있는 사람들의 단호놀이지 가난한 멀더구니의 아랑곳인가? 이곳 질쑥 저곳 기웃하며 만져보고 물어보고 눈을 까고 한숨 쉬고 하는 동안에 엉큼한 딴군에게 온전히 깐보이고 감잡혔다. 만갑이는 가게에 사람이 빈대를 가는 보아 미처 겨를 사이도 없게 몸째 덜렁 떠받들어 뒷방에 넣고 안으로 문을 잠근 것이다. 불악스러운 꼴이 사내란 모두 꿈에서 본 도야지요. 엉큼한 날도적이다. 훔친 뒤에는 심드렁하다. 가지고 싶은 거 말해봐.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줄게. 욕을 주어도 분수가 있지.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 수작이야? 분녀는 새삼스럽게 짜증을 내며 보기 좋게 볼을 올려붙였다. 엄청난 짓을 당하면서 심상한 낯을 지닐 수도 없고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미워 그랬나? 몰라 녀석. 쏘아붙이고는 팔로 눈을 받치고 닫다가 울기 시작하였다. 사실 눈물도 나왔다. 첫 번에는 겁결에 울기란 생각도 안 나던 것이 지금엔 눈물이 솟는 것이다. 그 무엇을 잃은 것 같다.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안타까운 생각에 몸이 떨린다. 울긴 왜?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단호에 들 것 한 벌 갖춰줄게. 머리를 만지다 어깨를 지긋거리면서 삽삽하게만 굴면야 이 가게라도 반 나눠줄걸. 가게에 인기척이 나는 까닭에 분녀는 문득 울음을 그쳤다. 부르다 주인의 대답이 없으니 사람은 나가버렸다. 만갑이는 급작스럽게 말을 이었다. 옆엔 내가 중풍으로 마저마저 거꾸러져 가는 판이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나는 분녀를 새로 맞아다 가게를 맡길 작정인데 뜻이 어떤가? 울면서도 분녀는 은연중 귀를 솔깃하고 있었다. 잘 생각해볼 일이야. 듬짓이 눌러놓고 만갑이는 한 걸음 먼저 방을 나갔다. 손님을 보내기가 바쁘게 방문을 빼꼼히 열고 불러냈다. 이건 넣어둬. 소매 속에다 무엇인지를 틀어넣어주는 것이다. 분녀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집에 돌아와 소매 갈피를 해치니 지전 한 장이 떨어졌다. 항용 보던 것보다는 훨씬 넓고 푸르다. 과람한 것을 앞에 놓고 분녀는 저기 마음이 누근하였다. 군청 관사에 아침 저녁으로 식모로 가서 버는 한 달 월급보다 많다. 월급이라야 단돈 4원으로는
한 달여의 보탬도 못 된다. 화세로 얻어붙이는 몇 되기의 밭을. 그래도 어머니와 동생이 드세게 극성으로 가꾸는 덕에 제철 제철의 곡식이 요를 도우니 말이지. 그것도 없다면야 분녀의 월급으로는 코에 바를 나위도 없을 것이다. 웬 곳에 가 있는 오빠가 좀 더 온전하다면 집안이 그처럼도 궁색지는 않으렴만. 엉망인 집안에 사람조차 망나니어서 이웃고을 목탄조합에 가 있어 또박또박 월급 생활을 하면서도 한 푼 이렇다는 법 없었다. 제 처신이나 똑바로 하였으면 걱정이나 없으련만 과당하게 건들거리다 기어코 거덜라고야 말았다. 늦게 배운 오입에 수입을 탕갈하다 나중에 공금에까지 손찌검을 한 것이다. 탈로 되었을 때에는 500소수나 감춰낸 뒤였다. 즉시 그 고을 경찰에 구금되었다가 검사국으로 넘어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분 보증을 선 종가에 배상액을 빗발같이 청구하므로 종가에서는 퍼질 뛰어들어 야기를 부리는 것이다. 집안은 망조를 만난 듯이 스산하고 외신연스럽다. 불의의 수입을 앞에 놓고 분녀는 엄청나고 대견하였다. 어떻게 했으면 오를까? 집안일에 보태자니 빚없고 혼잔일에 쓰자니 끔찍하고 불안스럽다. 대체 집안 사람들에게는 출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관사에서 얻어내왔다고 해서 고지들을까? 가난의 과만은 도리어 무서운 일이다. 왈칵 겁도 났다. 술집 계집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 집안 사람도 집안 사람이려니와 명준에게 상구에게 들라치 있는가. 설사 만주에는 가 있다 하더라도 첫 몸을 준 명준이가 아닌가. 그야말로 불시에 금덩이나 짊어지고 오면 어떻게 되노. 그러나 명준이보다도 당장 날마다 만나게 되는 상구에게 대하여서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확실히 그를 깔보고 오기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피차에 정을 두고 지낸 지 반년이 넘는데도 몸 하나 까닥 다치지 못하게 하여 왔다. 그 형 몸은 다칠 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깔보일 인물인가. 명준이 같이 역시 논질이 보통 재물은 아니다. 학교도 같은 학교이나 명준이 같이 중도에서 폐학할 처지도 아니요. 그것을 마치고는 서울 가서 우다 학교를 치를 생각이라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취직도 한층 높아 고을 학교만을 졸업하고 삼종 훈도로 나가거나 조합 견습생으로 뽑히는 것과는 격이 다르다. 다만 세월이 너무 장구한 것이 지리하다. 지금 학교를 마치제도 이태 우다교까지 필함은 어느 천년일까? 그때까지에는 집안은 창이 날 것이다. 몸까지 허락하면 일이 됨내 틀어질 것 같아서 언양만 하여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한 것이다. 상구 역시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공부에 유난스럽게 힘을 들이는 모양이다. 그러는 동안에 입꼬리 되고 말았다. 허랑한 몸으로 상구를 어찌 대하노. 그렇다고 그를 당장에 단념할 신세도 못 되고 진죄를 쏟아놓고 울고 뛸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생각과 겁과 부끄러움에 분녀는 정신이 섞갈린다. 학교가 바쁜지 여러 날이나 상구를 만날 수 없다. 눈앞에 면대하지 않으니 겁도 차차 으스러지고 도리어 마음은 허랑하게 만든다. 실상은 다음 날로라도 곧 가려 하였으나 겸연적은 마음에 그럴 수도 없어 며칠은 번겼다. 그날 부랴부랴 그곳을 나오느라고 만가비 가게에 물건을 잊어둔 것이다. 물건도 물건, 콩치키 손에 걸치는 옷가지인 까닭에 안 찾을 수도 없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분녀는 조심스러이 거리로 나갔다. 행길에는 사람들이 듬성듬성하다. 전과는 달라 한결 조물거리는 마음에 사방을 엿보며 가게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듯이 만가비는 성큼 뛰어나온다. 올 사람도 없을 듯 하군.
밀창을 드르렁드르렁 밀고 휘장을 치고 가게를 닫는 것이다. 곧 갈 텐데. 눈얼음만 했더니 맞을까? 골방문을 냉큼 열더니 만갑이는 상자를 집어낸다. 덮개를 여니 뾰족한 구두. 새까만 광채에 분녀는 눈이 어립다. 팔을 낚고 쪽마루로 이끈다. 반갑기보다도 무섭다. 그까지 구두쯤. 불 하나를 끄니 가게 안은 어둑스레하다. 만갑이는 마루에 걸터앉자 강인히 팔을 잡아 끈다. 뿌리치고 빼다가 전봇대 모서리에서 붙들렸다. 손가락 겨냥 좀 해볼까? 우격으로 끌려온다. 마루에 이르기 전에 만갑이는 날쌔게 남은 등불을 마저 죽여버렸다. 어두운 속에서 분녀는 씨름꾼같이 왈칵 쓰러졌다. 더운 날숨이 목덜미를 엄습한다. 굵은 바로 얽매인 것 같이 몸이 가쁘다. 미친 것. 즐겨서 들어온 것은 아니나 굳이 거역할 것이 없는 것은 몸이 떨리기는 하나 거듭하는 동안에 마음이 한결 유연하여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둠에는 눈이 없는 까닭에 부끄러운 생각이 덜하다. 벼란간 밀창을 흔드는 인기척에 달팽이같이 몸이 움츠러들었다. 시침을 때려던 만갑이는 요란한 소리에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소리를 친다. 전수냐! 하는 수 없이 문을 여니 전수가 야단났어요! 어느 결인지 들어와서 병환이 더해서 댁에서 곧 들어오시라고요. 더하다니! 풍이 나서 사람을 몰라봐요. 곧 갈게. 어서 들어가. 천수가 약바르게 불을 켜는 바람에 분녀는 별 수 없이 어지러운 꼴을 등불 아래 드러냈다. 움츠러들며 외면하였으나 천수의 눈이 등에 와 붙은 것 같다. 녀석 방정맞게! 만갑이의 호통에 보다도 천수는 분녀의 꼴에 더 놀랐다. 이튿날 상구가 왔다. 임시 시험이라고는 칭탈 하나 5월도 접어들지 않았는데 모를 소리였다. 어떻든 그를 만나기는 퍽도 오래간 만이다. 거의 하루 건너 찾아오던 것이 문득 끊어지더니 마침 두 장 도막을 넘긴 것이다. 하기는 전 모양 그 모양 지닌 책보도 전의 것대로였다. 다만 얼굴이 좀 그을었고 눈망울이 그 무슨 먼 생각에 멀뚱하다. 필연코 곡절이 있으련만 그것을 꼬시꼬신 묻기에 분녀는 심고를 하며 상구의 말과 눈치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일신의 변화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발뺌을 하느라고 애를 썼다. 속으로는 상구한테서 정이 벌써 이렇게도 떴나 하고 궁리 다른 제 심정을 아프고 민망하게도 여겼다. 거짓없는 상구의 입을 쳐다보기도 죄만스럽다. 시골 학교 재미 적다. 서울로 나갈까 생각하는 중이다. 새삼스런 소리에 분녀는 의아한 생각이 나서 아무데 가면 시험 없나? 똥단지같이. 탔다가 서울은 왜? 조사가 심해서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어. 채권이나 뺏겼다. 서울 가면 책도 소원대로 읽을 거. 동무도 흔할 거. 책책하니 학교 책이나 보면 됐지. 밤낮 무슨 책이야? 책보를 끌러 활짝 해치니 교과서 아닌 몇 권의 책이 굴러나왔다. 영어책도 아니요. 수학책도 아니요. 그렇다고 소설책도 아닌 붉고 칙칙한 껍질에 두터운 책들이다. 분녀는 전부터도 약간은 상구가 그럴스름한 책을 읽고 있는 것과 그것이 무슨 속인가를 짐작하여 행여나 하는 의심을 품고 오기는 왔다. 집에 두면 귀찮겠기에 몇 권 추려 가져왔다. 소용될 때까지 간직했다 주렴. 주제넘게 엉큼한 수작하다 망할 장본이냐. 까딱하다 건수 윤패꼴 되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쥐뿔도 모르거든. 상구는 눈을 부르댔다. 너 요즘 수상하더라. 태도가 틀렸지. 소리를 치며 책을 링큼 들어 분녀의 볼을 갈긴다. 어떻게 알고 그런 주제넘은 됐구야? 돌리는 얼굴을 또 한 번 갈기다가 문득 고름 끝에 올가매인 반지를 보았다. 웬거야? 잡아 제인이 고름이 떨어진다. 상구는 금시에 눈이 찢어져 올라가며 풀이라도 토할 듯 무섭게 외친다. 어느 놈팽이를 웃어붙였니? 개차반 천보! 머리채가 휘어잡혔다. 볼이 얼얼하고 이빨이 솟는 듯 하나 분녀는 아무 대답 없다. 모처럼의 기회에
차라리 죽지가 꺾이게 실컷 맞고 싶다. 미안한 심사가 약간이라도 풀려질 것 같다. 숫재 그 손으로 죽여주었으면 실토였다. 눈물이 솟는다. 큰 거 죽이지 때까지 거 죽이러 생겨났겐. 결착을 내려는 듯이 몸째 차 박지르고 상구는 훌쩍 나가버렸다. 어쩐지 마지막 일만 같아 분녀는 불현듯이 서러워지며 공연히 그를 설구친 것을 뉘우쳤다. 저녁 때 밭에서 돌아오기가 바쁘게 어머니는 황당하게 설렌다. 들었니? 상구 말이다. 분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부숙부숙한 채로다. 요새 더러 만나봤니? 이상한 눈치 보이지 않든. 들어갔단다. 네? 언제요? 분녀는 눈이 번쩍 뜨인다. 망간 거리에서 소문 듣고 오는 길이다. 윤패 건수들과 한 줄에 달린 모양이야. 사람 일 모르겠다. 나쯤 와서 책까지 두고 갔는데요. 낌새 채고 아직 자러 왔었나 보다. 멀건 소소리 패들과 휩쓸려 지내더니 아마도 그간 음득한 짓을 꾸민 게야. 눈치가 이상은 하였으나 그렇게까지 되다니요. 사실 분녀는 거기까지는 어림하지 못하였다. 아까 상구와 끝내 말다툼까지 하다 그의 심사를 설구치게 된 것도 실상은 그의 말이 전과는 달라 수상하게 나온 까닭이었다. 녀석들의 언결 입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 모르고 덤볐거나 한 게야. 사람은 겉볼란이 아니구먼. 이 일을 어쩌노? 어머니로서는 공연한 걱정이었다. 우다교는 애시당초 틀렸지. 초라니 같은 것 사람 잘못 가렸어. 슬그머니 딸을 바라본다. 분녀의 얼굴은 안온한 것도 같고 아득한 것도 같다. 사람과 생각이 다른 거야? 하는 수 없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다. 분하지 않으냐? 분하긴요. 먼숙한 얼굴을 은연중 바라보며 어머니는 은근한 목소리로 너희들 그간 아무 일 없었니? 분녀는 부끄러운 뜻에 화끈 얼굴이 달며 찰싹스런 어머니의 눈초리에서 외면하여 버렸다. 있었다면 탈이다. 수삽스러운 생각에 어머니가 자리를 뜬 것이 얼마나 시원한지 알 수 없다. 어머니에게 대하여서보다도 애매한 상구에게 대하여 더 부끄럽다. 일신이 별안간 더럽고 깨끔하다. 어쩐지 어심하여 밤이 늦었을 때 분녀는 골목을 나갔다. 남문 거리에 가서 한 모퉁이에 서기만 하면 웬만한 그날 소식은 거의 귀에 들려온다. 행길복판 게시판 옆에 두런두런 모여서들 짓걸짓걸하는 속에서 분녀는 영락없이 상구의 소문을 가달가달 훔쳐낼 수 있었다. 건수가 괴수였다. 모여서 글 읽는 패를 모으려다가 들킨 것이다. 학교에서는 상구 외에도 두 사람, 거리에서는 건수와 윤패네 세 사람. 상구는 건수에게서 책을 빌렸을 뿐이나 집을 속속 들이도 수색당하고 학교에서는 나오는 대로 퇴학을 맞을 것이다. 상구도 이제는 앞길이 글렀구나 생각하면서 분녀는 발을 돌렸다. 이렇게 될 것을 예료하고 그를 숨기고 허랑하게 처신을 하여 온 것 같아 면목없고 언짢다. 집에 돌아오니 상구가 두고 간 책이 유난스럽게 눈에 띈다. 그립기보다도 도리어 책망하는 원운같이 보여서 쓰러들고 아궁 앞으로 내려갔다.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글거리가 남지 않아 피차에 낫지. 불을 그어대니 속장부터 부싯부싯 타기 시작한다. 목과 종이 냄새가 나며 두터운 책이 삽시간에 불덩이가 된다. 어두운 부엌안이 불길에 환하다. 상구와는 영영 작별 같다. 악착한 것 같아. 분녀는 눈앞이 어질어질하다. 날이 지남을 따라 무겁던 마음도 차차 홀가분하여지고 상구에게 대하여 확실히 심드렁하게 된 것을 분녀는 매정한 탓일까 하고도 생각하였다. 굴레를 벗은 것 같이 일신이 개운하다. 매일 곳 없으면 책할 사람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 마음이 활짝 열려 엉뚱한 딴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내직하게 도야지 물을 쉬고 우리에 의지하여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을 때
문득 은근한 목소리에 춤을 추고 돌아서니 삽장문 어귀에 사람의 꼴이 어떡한다. 홀대 양복을 입고 철이른 맥고를 쓴 것이 갈데없는 만갑이다. 혹시 집안 사람에게라도 들키면 하고 밖으로 손짓하며 뛰어갔다. 동문 밖까지 와줄 텐가? 성 밑에 기다리고 있을게. 만갑은 외면하여 돌아서며 다짜고짜로 부탁이다. 의논할 일이 있어. 안 오면 낭패야. 대답할 여지도 없게 다짐하고는 얼굴도 똑똑히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을 피하는 듯이 휙 가버린다. 어둠 속에 달아나는 꼴이 어렴칙하다. 약발은 꼴이 믿음직은 하나 너무도 급작스러워서 분녀는 미심하게 뒷모양을 바라본다. 여편 내 병이 위중한가? 방에 돌아와 망설이다가 행태가 이상한 까닭에 담보를 내서 가보기로 하였다. 물론 그에게는 그만큼 마음이 익은 까닭도 있었다. 동문을 나서니 들판이 까마득하고 늪이 우중충하다. 오리박 바다가 보이는지 마는지 달 없는 금은밤이 금시에 사람을 홀일 듯하다. 길 없는 둔덕으로 들어서 성곽 밑으로 다가서기가 섬뜩하고 깨끔하다. 여우에게 홀리는 것은 이런 밤일까? 여우보다는 사람에게 홀리는 것이 그래도 낫겠지 하는 생각에 문득 성벽에 납작 붙은 만갑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라리 반가웠다. 사내는 성큼 뛰어와 날쌔게 몸을 끌었다. 무서운 반에 분녀는 뿌듯한 힘이 믿음직하여 애써 겨루려고도 하지 않고 두 팔에 몸을 맡겨버렸다. 분녀! 이름을 부를 뿐 다른 말도 없이 급작스레 허리를 쬐더니 불확스럽게 밀친다. 다짜고짜로 개처럼 뭐야? 분녀는 세부득 쓰러지면서 개정거리나 어기찬 얼굴이 입을 덮는다. 팔이 떨리며 몸짓이 어색하다. 말이 소용있나? 목소리에 분녀는 웅긋하였다. 녀석 누구야? 소리를 지르나 입이 막히온다. 만갑인 줄 알았니? 어수룩하다. 못된 것? 각다귀! 손으로 뺨을 하나 올려쳤을 뿐 즉시 눌리어 꼼짝할 수도 없다. 듣지 않을 듯해서 감쪽같이 만갑이로 변해보았다. 계집을 속이기란 여반장이야. 맥고 쓰고 홀퇴 양보만 입으면 그만이니 천수도 사내라. 당할 수 없이 빡세다. 나는 만갑이와 좋긴 좋구나. 여기까지 오는 것 보니 녀석도 옆에 내는 마저 꾸러지는데 말 아니야. 물건을 낚시삼아 거리 계집 애들 다 망쳐놓으니. 천수의 심정은 생각할수록 괘씸하였으나 지난 후에야 자취조차 없으니 할 일 없는 노릇이다. 마음속에 담고 있을 뿐 호소할 곳도 없으며 물론 말할 곳도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날이 지날수록 괘씸한 마음은 차차 쓰러져갔다. 어차피 기구하게 시작된 발자였다. 명준이 때나 천수 때나 누구인 줄도 모르고 강박으로 몸을 맡겼다. 당초에 몸을 뜯고 울고 하였으나 지금 와보면 명준이나 천수나 만갑이까지도 다 갔다. 기운도 욕심도 감동도 사내란 사내는 다 일반이다. 마치 코가 하나요 팔이 둘인 것 같이 뛰어나지 못한 사내도 나은 사내도 없고 몸을 가지고만 아는 한정에서는 그 누구가 굳이 싫은 것도 무서운 것도 없다. 명준에게 준 몸을 만갑에게 못 줄 것 없고 만갑에게 허락한 것을 천수에게 거절할 것이 없다. 다만 부끄러울 뿐이다. 벗은 몸을 본능적으로 가리게 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그것은 여자의 한투다. 문만 들어서면 세상의 사내는 다 정답다. 천수를 굳이 괘씸히 여길 것 없다. 분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이 허랑하여졌다고 할까. 확실히 새 세상을 알기 시작한 후로 심정이 활짝 열리기는 열렸다. 아무리 마음속을 노려보아도 이렇게밖엔 생각할 수 없다. 천수를 안된 놈이라고만 칭원할 수 없다. 정신이 산란하여 몸이 노곤하다. 살림은 나아지는 법 없고 일반인데다가 어느 날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웃 고을 재판소에서 검사국으로 넘어갔던 오빠의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조합 당사자들에게 호출이 왔을 것은 물론이나 경찰에서 참량하여 집에도 통지가 왔다.
들어간 후로는 꼴을 본지도 하도 오랜 까닭에 어머니만이라도 참례하여 징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 눈보기만이라도 하였으면 하나 재판을 내일같이 앞두고 기차로 불과 몇 시간이 안 걸리는 곳인데도 고륙을 보러 갈 노자가 없는 것이다.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쳐다만 보며 종일 동안 궁싯거릴 뿐이었다. 생각다 못해 분녀는 밤늦게 거리로 나갔다. 만갑이 밖엔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사정하면 물론 되기는 될 것이다. 말하기가 심히 거북하여서 주저될 뿐이다. 만갑이 보러 왔니? 온천으로 놀러 갔다. 위인이 없다면 말도 할 수 없기에 얼빠진 것 같이 우두커니 선노라니 천수는 민망한 듯이 덜미를 친다. 여전일 노엽니? 뒤를 이어 무슨 말인지 내게 말하렴. 낯선이 말이지 만갑이에게 말해도 소용없을 줄이나 알아라. 니게서 벌써 맘든지 오래야. 요새는 남도집 월선이와 좋아 지내는 모양이더라. 옆에 내 병은 내일 내일 하는데. 분녀는 불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 눈앞이 아득하다. 가게라도 반떼어주겠다고 꼬이지 않든 여편네가 죽으면 후실로 들여 가게를 맡기겠다고 하지 않든 누구에게든지 하는 소리. 그게 술한다. 기둥을 잃은 것 같다. 몸이 떨린다. 그를 장래까지 믿었던 것은 아니나 너무도 간택스럽게 속힌 셈이다. 만갑이처럼 능청스럽지는 못하나 네게 무엇을 속이겠니? 무슨 일이든 말하렴. 내 힘엔 부친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돈이라면 여기 잔돈뿐이나 있다. 어떻게 여기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쓰려무나. 천수는 지갑을 내서 통째로 손에 쥐어준다. 분녀는 알 수 없이 눈물이 솟는다. 예측도 못한 정미에 가슴이 듬뿍해서 도리어 슬프다. 어머니는 재판소에 갔다 온 날부터 심화가 나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였다. 훌렁바지를 입고 용수를 쓴 오빠의 꼴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못 이루는 눈치다. 눈물이 마를 새 없고 눈시울이 부어서 벌게 썼다. 몇 해 징역이나 될까? 판결이 궁금하다기보다 무섭다. 엄정한 재판장의 모양이 눈에 삼삼하다. 종가에서는 발조차 일절 끊었다. 스산한 속에도 단호가 가까워 온다. 거리 앞 장대에서는 매년같이 시민운동회가 성대하게 열린다는 바람에 거리 사람들은 설렌다. 1년에 한 번 오는 이 반가운 명절 때문에 사람들은 사는 보람이 있는 듯하다. 씨름이 있고 그네가 있고 활이 있고 자전거 경주가 있다. 사람들은 철시하고 새 옷 입고 장대로 밀릴 것이다. 분녀는 정황은 못 되었으나 그대로 명절이 은근히 기다려진다. 제사 지낼 떡은 못 빚을지라도 만갑에게서 갖추어 얻은 것으로 이럭저럭 몸치장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그네를 뛰어 상해들 가망이 있는 것이다. 자전거 경주에 또 나가보겠다. 천수가 뽐내는 것을 들으면 분녀도 마음이 뛰놀았다. 을손 일을 지울만 하냐? 올해야 설마 직구땡이지 어디 갈리하고? 우승기 타들고 거리를 돌게 되면 나와 살겠니? 밤낮 살콩론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실상의 당일에는 어찌 될 일인지 도무지 신명이 나지 않았다. 못을 박은 듯이 빽빽히 선 사람 틈으로 자전거 경주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앞장서서 달아나던 천수는 꽁무니를 쫓는 을손과 마주 스치더니 급작스런 모서리를 돌 때 기어코 왈칵 쓰러져 일어나는 동안에는 벌써 맨 뒤에 떨어져 버렸다. 을손의 가낙한 개교에 얼리 비웠다고 북새를 놓았으나 을손이 벌써 1등을 한 뒤라 공론이 천수에게 이롭지 못하였다. 조마조마 들여다보던 분녀는 낙심이 되어 차례가와 그네에 올랐을 때에도 마음이 허전허전하였다. 나조차 마저 실패하면 어쩌노 생각하며 애써 힘을 주어 솟굳기 시작하였다. 히뚝거리던 설계도 차차 편편하여지고
두 소나기의 파도 힘차고 탐탁하게 활같이 휘었다 펴졌다 한다. 그네와 몸이 알맞게 어울려 빨리 닿는 수레를 탄 것 같이 유쾌하다. 나갈 때에는 눈앞이 휘연하고 치맛자락이 너벼시나 붓긴다. 다리 밑에 울며 줄며 선 사람들의 수천의 눈방울이 몸을 따라 왔다 갔다 한다. 하늘에 오를 것 같고 땅을 차지한 것도 같다. 땅 위 걱정은 어디로 날아간 듯 싶다. 파에 달린 줄이 휘어시뻗쳐 방울이 딸랑 울릴 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래에서는 연방 추스르는 말과 힘을 매기는 고함이 들린다. 몸은 펴질 대로 펴지고 1등도 머지않다. 그때였다. 들어왔다. 마지막 힘을 불 끝내어 강물같이 후려시 솟아나갈 때 벌판으로 달리는 눈동자 속에 문득 맞은편 숲불 속의 요절할 한 점의 광경이 들어왔다. 순간 눈이 새까매지고 허리가 휘친 꺾이며 힘이 푹 쓰러지는 것이었다. 황가일까? 추측하며 재차 속구며 나가 내려다보니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서있는 꼴이 개울 옆 숲을 그늘 아래 완연하다. 그 불측한 녀석은 참다 못해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오. 확실히 일부러 그 꼴을 하고 서서 이쪽을 정신없이 쳐다보는 것이다. 아마도 오랫동안 그 목적으로 그 짓을 하고 섰던 것이 요행 추위를 끌어 눈에 뜨인 것이리라. 거리에서 태팀전을 하고 있는 중국인 왕가인 것이다. 음칙한 것! 속으로 혀를 차면서도 이상하게도 한눈이 팔려 분녀는 노리는 동안에 팽팽하게 당기던 기운이 왈싹 줄어들며 그네가 줄기 시작하였다. 허리가 꺾이고 다리가 허전하여지더니 다시 힘을 줄여야 줄 수 없다. 팔이 떨려 바가 휘친거리고 발에 맥이 풀려 설계가 위태스럽다. 벌써 자세가 빗나가고 몸과 그네가 틀리기 시작하였다. 거의 방울이 마저마저 울리려 하던 볕줄이 움츠려 들게만 되니 그네는 마지막이요 1등은 날아갔다. 분녀는 아홉 소금의 공을 한 소금의 실책으로 단망할 수밖에 없었다. 줄 아래 사람들은 공중의 비밀은 알 바 없어 혹은 탄식하고 혹은 소리치며 다만 분녀의 못 미치는 재주를 아까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바에야 하고 분녀는 줄어드는 그네 위에서 담대스럽게 녀석을 노려서 물리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노리는 동안에 그를 물리치기는커녕 이쪽의 자세가 어지러워질 뿐이다. 오금에 맥이 빠지고 나부끼는 치마폭이 부끄럽다. 일종의 유혹이었다. 천여명 사람 속에서 왕가의 그 꼴을 보고 있는 것은 분녀뿐이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많은 총중의 눈을 교묘하게 피하여 비밀이 만나고 있는 셈도 된다. 왕가의 간특스런 손짓과 마주치는 분녀의 시선은 말없는 대화인 셈이다. 분녀는 부끄러운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줄에서 내렸을 때까지도 좀채 흥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좀 상해는 들었으나 상보다도 기괴한 생각에 몸이 무덥다. 이 궤변을 누구에게 말하면 좋은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옳을까? 생각하며 천수를 찾았으나 많은 눈 속에서 소락소락 말을 붙일 수도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서야 겨우 기회를 잡았으나 천수는 홧김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있다. 개울가로 나오련? 요절할 이야기 들려줄게. 분에 못 견디겠다. 을손이 녀석. 분녀는 혼자 먼저 나갔으나 시납시납 거닐어도 천수에 나오는 꼴이 보이지 않았다. 분김에 을손과 마푸도 싸우지나 않는가. 양버들 숲을 서성거리는 동안에 어두워졌다. 개울까지 나갔다 다시 숲을께로 돌아오면서 할 일 없이 왕가의 생각에 잠겨본다. 초라한 꼴로 거리에 온 지 5, 6년이나 될까. 처음에는 마병 장사를 하던 것이 차찬으로 지금에는 드팀전으로도 제일 크다. 실속으로는 거리에서 첫째 부자라는 소리도 있으나 아직도 엄지락 총각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여 가끔 술집에 가서는 지전을 물쓰듯 뿌린다고 한다. 중국 사람은 왜 장가가 늦을까? 옆에 내가 귀한 탓일까? 숲을 그늘 속으로 들어가려던 분녀는 기겁을 하고 머물렀다.
제 소류의 범이 있는 것이다. 왕가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이 벙글벙글 웃으며 앞에 막아선다. 하기는 낮에 섰던 바로 그 자리이긴 하다. 도깨비에게 홀린 것도 같다. 쭈뼛 솟았던 머리끝이 가라앉기도 전에 몸이 왕가의 팔 안에 있다. 입을 벌리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삽시간이라 겨를 틈도 없다. 평생에 이다지도 기구할까? 분녀는 혼자 앉았을 때 스스로 일신이 돌려보였다. 수풀 속에서 왕가에게 경박을 당하였을 때 악을 다하여 겨뤘다면 겪지 못하였을까? 가령 팔을 물어 뜯는다든지 돌을 집어 얼굴을 찢는다든지 하였으면 당장을 모면할 수는 있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고 이상한 감동에 몸이 주저들자 기운도 의사도 사라져버렸다. 그뿐이었다. 마치 당시에는 한박 술에라도 취하였던 듯 싶다. 전술을 대할 꼴도 없다. 하기는 만갑과의 사이를 아는 그가 왕가와의 사이인들 굳이 나무랄 이치도 없기는 하다. 천수는 만갑에게서 그를 빼앗았고 차례로 왕가에게 빼앗긴 셈이다. 몸이란 나루에서 나루로 멋대로 흘러가는 한 척의 배 같다. 하기는 만약 그날 저녁 약속한 천수가 어김없이 개울가로 나와주었다면 그렇게 신세가 빗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천수를 안할까? 왕가를 원망할까? 분녀는 길게 한숨 지으며 생각에 눈이 흐리멍덩하다. 천수를 한할 바도 못되거니와 왕가를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나 사실 왕가는 특별한 인간이었다. 산의 이상의 것이라고 할까? 그로 말미암아 분녀는 완전히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왕가를 보는 눈이 전과는 갑자기 달라져서 은근히 그가 그리운 날이 있었다. 피가 수물거려 몸이 덥고 골이 띵할 때조차 있다. 그런 때에는 뜰 앞을 저적거리거나 성 밖에 나가 바람을 쏘일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무지 몸이 식지 않는 때가 있다. 하룻밤은 성 밖까지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거리를 거쳤다. 눈치를 보아 왕가와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속심도 없는 바 아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에 남문을 지날 때 돌연히 천수를 만났다. 초바심하는 탓으로 태도가 드러나 보였는지 천수는 어둠 속으로 소매를 이끌더니 첫 마디에 싫은 소리였다. 요새 꼴이 틀렸군. 영문을 몰라 맞장구를 쳤다. 꼴이 틀렸다니 눈이 뒤집혔단 말이냐? 눈도 뒤집혔는지 모르지. 무슨 소리냐? 요새 환장할 지경이지. 또 술 취했구나? 을손이한테 지더니 밤낮 술이야. 어물쩡하게 딴소리 그만둬! 쏘더니 목소리를 가라. 사람이 그렇게 해프면 못 쓴다. 아무리 너기로서니 천덕꾼이가 되면 마지막이야. 뭘 말이냐? 그래도 시침을 떼니 왕가와의 진 말이야. 분녀는 뜨끔하여 입이 막혀버렸다. 숲을 속에서 본 사람 있어. 하늘은 속에도 사람 눈은 못 속인다. 따귀를 붙인다. 분녀는 주춤하게 자세가 휘었다. 다시 그러면 왕가를 찔러라도 눕힐 테야. 치가 떨려 못 살겠다. 한참이나 잠자고 섰던 분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너 옷업이 얼마나 넓으냐? 내가 네게 매였단 말이냐? 왕가와 너와 못하고 나온 것이 뭐 어딨니? 그 후로 천수와의 사이가 뜬 것은 물론이거니와 분녀에게는 여러 가지 궁리가 많아서 얼마간 거리와 일절 발을 끊었다. 아침 저녁으로 관사에 다니는 것도 일부러 궁벽한 딴 길을 골랐다. 관사에서 일하는 이외의 여가는 전부 집에서 보냈다. 빈집을 지키며 울 및 콩포기도 가꾸고 우물물을 길어 몸도 핏질 씻고 하는 동안에 열이 식어지고 마음도 차차 잡혔다. 몸이 깨끗하고 정신이 맑은 데다 뜰 앞의 초촐한 화초 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 일이 꿈결같이 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 무슨 무더운 대병이나 치르고 난 것 같이 몸이 거뿐하다. 모든 것이 지나간 꿈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이겠다고 생각해보면 머리채를 따내린 몸으로 엄청난 짓을 한 것이
새삼스럽게 뉘우쳐진다. 명준 만갑, 천수 왕가. 머릿속에 차례로 떠오르는 환영을 힘써 지워버리려고 애쓰면서 나를 보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처럼 조화가 많은 것은 없는 듯하다. 언제까지든지 찬 우물물을 끼얹어 식히고 얼리울 수는 없었다. 견물생심으로 다시 분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변괴가 생겼다. 망측스런 꼴이 눈에 불을 붙여놓았다. 여름의 관사는 까딱하면 개망신처가 되기 쉽다. 문이란 문, 창이란 창은 죄다 열어젖히고 대신에 얇은 발이 치이면 방 안의 편이 색이 맞춤이다. 문이란 벽 속의 비밀을 귀뜸하는 입이다. 그 안에 사는 임자가 밤과 낮조차 구별할 주책이 없을 때 벽은 즐겨 망신 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날 저녁 무렵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더우면 사람들은 해변에서나 집안에서나 옷 벗기를 즐겨한다. 분녀는 이역 유난스럽게도 일찍이 부엌 일을 마치고는 목욕물을 가는 보러 목욕관으로 들어갔다. 물줄을 틀어 더우물을 맞추면서 한결같이 누구보다도 먼저 시원한 물속에 잠겼으면 하는 불직한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대체 주인 양주는 이때껏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빈지틈에 눈을 대었다. 이 괴망스러운 짓이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빈지틈으로는 맞은편 걷는 방이 또렷이 보인다. 분녀는 하는 수 없이 방 안의 행사를 일일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숨을 죽였다. 피가 솟아 얼굴이 화끈단다. 목구멍이 이따금 울린다. 전신의 신경을 살려 두 손을 펴고 도마뱀같이 빈지 위에 납작 붙었다. 수돗물이 쏟아질 대로 쏟아져 목욕통이 넘쳐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분녀는 어느 때까지나 정신없이 빈지에 붙어 있었다. 더운 김에 서리어서인지 눈에 불이 붙어서인지 몸이 불덩이 같이 덥다. 날이 지나도 흥분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세상도 있구나. 거기에 비하면 지금까지 겪은 세상은 너무도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방 안의 세상이 아니요 문밖 세상 같은 생각이 든다. 가지가지의 경험을 죄진 것 같이 여기던 무거운 생각도 어느 결엔지 개어지고 도리어 자연스럽고 그 위에 그 무엇이 부족하였다는 느낌조차 들었다. 관사의 광경은 확실히 커다란 꼬임이었다. 일시 잠자던 것이 다시 깨어나 이번에는 더 큰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우물물을 퍼서 몸에 퍼부어도 쓸데없다. 한시도 침착하게 앉아있을 수 없이 육신이 마치 신장대 모양으로 설레는 것이다. 만약 그날로 돌연히 상구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분녀는 어떻게 일신을 정리하였을까? 요술과도 같이 뜻밖의 상구가 찾아왔다. 들어간 지 거의 달포만이다. 얼굴은 부숭부숭 부었으나 어느 틈엔지 머리까지 깎은 후라 일신은 단정하다. 짜장 반가운 반에 분녀는 조금 수다스럽게 소리를 걸었다. 고생했구나. 맞았다. 동무들이 가엽다. 상구는 천관은 사람이 변한 것 같이 속도 열리고 말도 걱실걱실 잘 받는 것이 분녀에게는 알 수 없이 반갑다. 몸이 부은 것 같구나. 거북하지 않으냐? 넌 내 생각 안 했니? 다짜고짜로 몸을 끌어당긴다. 분녀는 굳이 몸을 빼지 않았다. 이번같이 그리운 때가 없다. 변한 건 싼들한 것 같구나. 핑계 겸 일어서서 분녀는 방문을 닫았다. 상구에게 대한 지금까지의 불만도 뉘우침도 다 잊어버리고 상구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누구보다도 지금에는 상구가 가장 그리운 것이다. 지난 날도 앞날도 없고 불붙는 몸에는 지금이 있을 뿐이다. 상구의 입술이 꽃같이 곱다. 다음 날 관사에 나갔을 때 분녀는 천연스런 양주의 얼굴을 속으로 우습게 여기는 한편 천연스런 자신의 꼴을 한층 더 사특하게 여겼다. 그날 밤도 상구가 오기는 왔으나
간밤같이 기쁜 낯으로가 아니었다. 밤늦게 오면서도 그는 전과 같이 노여운 태도였다. 퉁명스런 목소리였다. 너를 잘못 알았다. 발을 구르며 니까지 것한테 첫 몸을 준 것이 아까워. 이어 짐승 같은 것. 너를 또 찾은 내가 잘못이었지. 그렇게까지 된 줄이야 알았니? 기어코 볼을 갈긴다. 소문 다 들었다. 굳이 일일이 이름 들 것도 없겠지. 어떻든 난 쉬 떠나겠다. 상구는 말대로 가버렸다. 차라리 실컷 얻어나 맞았더면 시원할 것을. 더 말도 못 들어보고 이튿날로 사라졌으니 할 일 없다. 서울일까? 사람이란 눈앞에만 안 보이게 되면 왜 이리도 그리운가? 그러나 상구의 실종보다도 더 큰 변이 생기고 말았다. 마을 갔던 어머니는 화급한 성질에 펄펄 뛰어들더니 손에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분녀야, 정말이냐? 분녀에게는 곡절이 번개같이 짐작되었다. 금시에 몸이 솟는 것 같더니 넉없는 몸뚱이가 허공을 나는 것 같다. 허구한 곳 다 두고 하필 종가에 가서 이 끔찍한 소문을 듣다니 무슨 망신이냐? 올 때가 왔구나 느끼며 숨을 죽였다. 일일이 대봐라, 행실머리를 이 자리에서! 천매가 내렸다. 만갑이 천수, 또 누구냐? 대라! 치가 떨려 견딜 수 있나? 몸치장이 수상하더니 기어코 이 꼴이야! 물매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분녀는 소같이 잠자코만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매를 쥔 팔을 붙들었다. 어머니는 더욱 노여워할 뿐이다. 이 고장에 살 수 없다. 차라리 죽어라! 모진 매에 등줄기가 주저내리는 것 같다. 종아리에서는 피가 튄다. 분녀는 하는 수 없이 매를 벗어나서 집을 뛰어나왔다. 목소리는 나지 않고 눈물만이 빠짓빠짓 솟는다. 바다에라도 빠질까? 복이라도 맬까? 성문을 나서 환장할 듯한 심사에 정신없이 벌판을 달렸다. 큰 길을 닫기도 부끄러워 옆길로 들었다. 허전거리다가 밭두덕에 쓰러졌다. 굳이 다시 일어날 맥도 없이 그 자리에 코를 박고 밤되기를 기다렸다. 바다에까지 나가기도 귀찮아 풀포기에 쓰러진 채 밤을 새웠다. 다음 날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어 사람 눈에 안 띄게 종일이나 벌판을 헤매다가 밭속 초막 안에서 잤다. 그런지 나흘 만에 벌판으로 찾아 헤매는 식구의 눈에 띄어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끌려갔다. 어머니는 때리는 대신에 눈물을 흘렸다. 큰일이나 치르고 난 것 같다. 몸도 가다듬고 마음도 죄어졌다. 딴 사람으로라도 태어난 것 같다. 관사에서 떨어진 후로는 들에 나가 밭일을 거들었다. 거리를 모르게 되고 밭과 친하였다. 여름이 짙어지자 벌써 가을 기색이었다. 들에는 곡식 냄새에 섞여 들깨 향기가 넘쳤다. 들깨 향기는 그윽한 먼 생각을 가져온다. 분녀는 날마다 들깨 향기에 젖어서 집에 돌아왔다. 그런 하룻 날 돌연히 낯선 청년이 찾아왔다. 날 모르겠어? 아무리 뜯어보아도 알듯 알듯 하면서 생각이 미쳐 들지 않는다. 명준이야. 듣고 보니 틀림없다. 반갑다. 3년 만인가? 만주 갔다 오는 길이야. 나도 변했지만 분녀도 무던히는 달라졌군. 금광은 찾았누? 금광 대신에 사람 놈이나 때려 죽였지. 명주는 빙그레 웃는다. 고생을 하였으련만 그다지 죽나지도 않았다. 도리어 몸이 얼마간 인 것 같다. 고향은 그저 그 모양이군. 분녀는 변화 많은 그의 일신 위에 날쌔게 말꼬리를 돌렸다. 어떻게 할 작정인구? 밭대기나 얻어 갈아볼까? 수틀리면 또 내빼고. 말투가 허황하면서도 듬직하다. 생각하면 명주는 첫사람이었다. 귀찮은 금덩이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차라리 개운하다. 허락만 한다면
그와 나 마음 잡고 평생을 같이 하여 볼까 하고 분녀는 생각하여 보았다.